Welcome, Bokkeun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늦게 강의를 좀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2019년 8월 16일 11시 저녁 11시 20분이거든요. 지금 미국 장이 열려 있습니다. 다우하고 나스닥이, 다우는 0.5%, 나스닥은 1%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상승 출발입니다. 3대 지수가 장 초반에 모두 다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기술주가 그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주식을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반 장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0.5% 1%까지 지금 상승하니까 이 추세가 새벽녘까지 계속 상승하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이 상승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장 열면서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지금 현재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다우나 이 나스닥 같이 독일, 영국 모두 그 다 올라와 있고요. 아시아 증시 중에 또 니케이, 대만, 말레이시아, 상해, 인도, 홍콩 모두 전부 빨간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그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코스피는 1927포인트, 코스닥은 591포인트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30포인트까지도 이렇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저께 저녁에 미국의 3%까지의 그 하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금리 역전 차이 때문에 이렇게 경기 침체 신호가 와가지고요. 글로벌 전체 경기가 침체됐겠다. 그래서 뭐 R 공포라고 합니다. 리세션. 경기 침체를 이제 리세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이렇게 하루 어제 쉬는 바람에 R 공포에서 좀 벗어나서 그래도 오늘 좀 선방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나마 선방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국내 증시의 그 하락폭을 이런 그 하루 쉬일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잘 방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R의 공포가 앞으로 그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또 과거와는 달라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이론에 불과하다. 이러한 그 많은 얘기들이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리세션,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R 공포라고 하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이러한 그 공포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이러한 그 우울한 분석이 있는 반면에 또 낙관적인 전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조금 그 낙관적인 전망 쪽으로 보고 있어요. 옛날 우리 그 IMF라든가 또 금융위기 때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장 상황이 그때보다는 좀그 이러한 공포들을 확산된 공포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그 힘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올 10월 달을 좀 분수령으로 해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이랄까 또 우리 한일 수출 규제 문제 이러한 것들에 좀그 긍정적인 신호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나올 것도 같고 이러한 그 R공포가 이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또 FED 연준에서 금리 하방 압력 이런 것들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끝없는 추락은 없습니다. 이러한 그 끝없는 공포 속에 다시 그 정부나 이러한 그 전체 시장에서는 어떠한 그 증시 부양책이라든가 경기 부양책들의 이러한 그 어떤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포들을 또그 없앨 수 있는 이러한 그 좋은 대책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게 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좀 없어졌지만 공매도 또 금지 이러한 그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또쏙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빠지게 되거나 침체되면 이러한 대책들이 자꾸 나와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전체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또 수출 규제, 북한 미사일 연일 쏴대는 이러한 정치 상황, 미국과 우리나라 한미일 공조가 또 깨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경기 침체, 글로벌 우려 이런 것들 다 극복하고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거국적인 얘기를 했고요. 오늘 전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었던 이러한 상한가 두개 나왔거든요. 옵토펙하고 퓨전 데이터. 퓨전 데이터는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빼고요. 옵토펙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요 지수 정리하고 차트 종목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2층 저항대가 640포인트입니다. 638포인트. 근데 아직 저항대는 언감생심 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세력선, 불금봉의 세력, 블랙선은 꺾였습니다. 우하향으로 꺾였어요. 요번 주말에 지금 미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 월요일부터 또 다음 주에 상승으로 좀 달릴 수 있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올라오지도 못하면서 꺾였거든요. 2층 저항대가 2070포인트인데 너무 멉니다. 엄청난 힘이 있어야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뉴스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옵토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토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이 쭉 됐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5G 폰 안테나 양산 착수 소식 때문에 우리넷이 5G 관련주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이디스가 장중에 많이 보였죠. 2분기 실적 호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인데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적정 의견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려 시멘트가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도 방송하면서 계속 일본 석탄재 규제 강화, 검사 규제 강화 이러한 반사 이익 때문에 고려 시멘트 또 백광 소재 이런 쪽에 좀그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4층 저항대 맞고 윗꼬리 달고 지금 상당히 거래 많이 터지면서요.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고려 시멘트. 일본 석탄재 수입 검사 강화 소식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 또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오늘 에어컨을 많이 써서 그런지 재채기가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엔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해가지고 미스터블루 지금 상승의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4층 저항대를 지금 4일째 맞고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매물대가 집중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여기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최소한 거래가 한번 2천억 이상 터져줘야 여기를 뚫고 이 4층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못 뚫으면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에스모가 또 상승을 조금 했는데, 이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에스모 김정은 대표가요, 3일 동안 연속해가지고 자사주를 지금 매입하는 바람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에스모하고 같이 가는 자율주행차 중에는 MS 오토 택이 오늘 6%, 7%까지 오르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좋은 현상은요, 지금 4층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가지고, 4층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이 움직임 때문에 여러분들이 MS 오토텍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이 여력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1층, 2층, 3층, 4층, 5층 요 저항대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불금봉 일봉 지지와 저항 라인이에요.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이 있을 때 종목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지지와 저항을 아시면은요 굉장히 선정하기가 좋습니다. 이러한 지지와 저항을 갖다 여러분들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불금봉 동영상 강의 수강하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그 공부하시면은 이러한 저항대 만드는 방법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테마 호재에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산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수산주 같은 경우에 우리 이 불금봉 밴드인데요. 이 밴드에 제가 14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저께죠. 이렇게 일본 수산재 관련해 가지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 수산물 일본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그 수산물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러한 그 전망 때문에 이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쭉 올려놨는데요. 수산물 관련주로 분류된 게 CJ시푸드, 동원수산, 사조오양, 사조대림, 사조산업, 한성기업, 동원산업, 신라교육까지 이렇게 수산물 가공주들이 그 수요일날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조오양이 16.1%, 7% 또 CJ시푸드 같은 경우에 또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이러한 종목에서 그 수산물 관련주들이 이러한 그 뉴스 테마 호재 때문에 또 수혜를 받는 이러한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산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그 중에서 CJ시푸드하고 사조오양이 움직임이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정부에서 이제 대응책이 나왔어요. 이게 두 번째 대응책으로 나오는 거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련된 규제. 3차로 나오는 게 이제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은 조금 있다가 제가 정리하면서 뒤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CJ시푸드라든가 동원수산 이러한 그 종목 수산물 관련주들이 국제기구하고 같이 피해가 우려되는 이러한 국가들하고 같이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관련 검사를 강화해 가지고 이러한 그 세슘 뭐 3배씩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세슘이라는 물질이 방사능 물질들 피해 안 볼도록 대응을 해갈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제가 그 방송을 보니까 방사성 그 오염수를 그 원전 옆에다가 쫙 쌓아놨는데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염수들을 이제 바다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우리 동해안으로 이 암을 일으키는 이 방사능 물질이 들어올 거로 보는데요. 세슘이 이 불임하고 암을 유발하는 이러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해류를 타고서 우리나라하고 중국까지 또 이렇게 그 미국을 돌아가지고 돌아오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2013년도에 세슘 농도가 두 배까지 치솟았는데 이러한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러한 그 오염 물질을 버린다 그러면 그 세슘 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지금 현재 오염수만 110만 톤을 쌓아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양이죠. 매일같이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본 그 제가 특집 프로를 봤거든요. 그린피스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그 환경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인 기구죠. 그린피스 이 다큐멘터리를 요 며칠 전에 좀 봤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그 다음 달 9월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그 UN 인권이사회에 이러한 문제들을 상정해 가지고 오염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대응해 가는 이런 방법이고요.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본하고 또 손을 내밀어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눈다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대응 공격하는 방법을 또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협상을 하려는 나쁜 경찰, 좋은 경찰 역할을 계속 해 나가면서 어떤 협상의 여지라든가 이러한 그 작전을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꼭 베트나라 그래가지고 대응책 베트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베트나가 이제 그 이런 오염수 방출 문제를 국제 문제화 시켜가지고 좀그 타결을 하겠다 이러한 그 작전이신 것 같고, 또 제가 그 우리 여기 캠트로스 관련해가지고도 올렸습니다.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수혜주죠. 우리 소부장이라고 그래요. 소부장님 외우세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 가지고 국산화 수혜주인데요. 동진 세미켐하고 또 캠트로스, 후성, 솔브레인, SK 머티리얼즈 이러한 그 국산화 수혜주 관련한 소재 부품 관련 주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종가 매매 종목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YTN에 14일하고 15일 날 거쳐가지고 지금 수에 걸쳐가지고 캠트로스가 좀 나왔습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불화수소나 포토레지스트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그 글로벌 시장에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는 국산화를 당길 수 있는 이러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뉴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15일 날 어제 오후 3시 20분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 캠트로스가 YTN에 나왔다. 이동훈 대표가 제가 이 방송 좀 틀어주다가 사실은 지금 두 번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방송이 이 TV 방송을 중간에 틀어놨더니 이게 좀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방송을 해드리는 건데 여기 그 이동훈 대표가 YTN에 나와 있는 이런 방송들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누르면 트로스 이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올 거고요. 캠트로스 갖고 오늘 그 슈팅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그 수익을 잘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캠트로스 10분봉을 좀 보시면서 보면요. 캠트로스 여기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죠. 우리가 수요일 종가 무렵에 이렇게 그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개 하락해 가지고 나왔는데 피크는 11시에 4,430원까지 쭉 올라와 가지고 2에서 3% 이상 수익을 충분히 다 내고 나오셨어요. 우리 제자분들 이 수요일 날 종가 매매 종목으로 제가 그 대응하게끔 추천을 했는데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요. 이 캠트로스 국산화 수혜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다. 요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핀 관련주 나노맥스, XISC, 국일제지,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이런 네개 종목이죠.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 드리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서 계속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테마들 눈여겨서 보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장중에 여러분 조건 검색식에 나타나거나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보이면요. 눌림 자리를 잘 보셔가지고 눌림에서 매수하시면은 굉장히 수익을 잘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그 테마들 한번 보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그래핀이 요즘 그 핫합니다. 나노메딕스, XINC, 국일제지, 크리스탈 신소재고요. 또 국산화 수혜주 관련해가지고 불화수소라든가 포토레지스트 관련해가지고 동진 세미켐, 캠트로스, 솔브레인, 후성, 또 SK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면은 여러분들 그좀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산주 관련해 가지고도 오늘 괜찮았던 종목들이 CJ 시푸드나 또 사조오양의 움직임이 괜찮았는데요.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한 8개 종목 올려놨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CJ 시푸드하고요. 사조오양이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CJ 시푸드, 동원수산, 사조오양, 사조대림, 한성기업, 사조산업, 동원산업, 신라교육 같은 이러한 종목들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그 눌림 자리에서 같이 움직임이 있을 때 올라가시면 좋습니다. 올라간다는 건 매수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시멘트하고 백강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그 고려시멘트, 백강소재는 시멘트 관련주입니다.
이 시멘트 관련주는 좀 이따가 제가 이 테마 얘기하면서 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이낙연 관련주들 그 아침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로 지금 그 나와 있고요. 10월달에 지금 낙기 1왕이 나루히토죠. 나루히토 1왕 즉위식이 있습니다. 그때 대일 특사로 참석하면서 대일 특사로 좀그 갈지 않을까. 이낙연 국무총리, 현 국무총리죠. 남선알루미늄, TK케미탈, 이월드, 또 남아산업, 남아타운 같은 이러한 그 남자 돌림으로 돌아가면은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남선, 남아타운, 남아산업, 남선알루미늄,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이 광주 제1고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성 때문에 이랜드가 굉장히 이월드가 장중에 이렇게 그 두각을 나타냈는데 윗꼬리를 달고 오늘 뭐 굉장히 많이 팔고 나온 것 같아요. 세력분들이 이제 좀 나온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가 오늘 좀 지지율 1위 소식 때문에 올라왔고요. 지금 수산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뭐 크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건 없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석탄재 관련해 가지고 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 하면서 3차로 정밀 타격하는 이러한 그 대응책으로 중금속 검사를 앞으로 대폭 강화하겠다. 거기에는 이제 배터리나 타이어,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 폐기물 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하겠다. 그 전에 우리가 그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석탄재,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르는 이러한 석탄재 관련해 가지고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이러한 방사능 중금속 검사하면요, 한번 수입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선별해 가지고 뭐한5% 정도 이렇게 그 검사하고 있는데 전수 검사, 전체를 검사하는 이러한 검사로 해 가지고 이런 그 강화시킨다 그러면은 수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앞으로 폐타이어,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폐기물에 대해서 정밀 분석하게 되면요. 통관 절차가 강화되고, 그러면 지금 석탄재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업계나 또 발전소 같은 이러한 그 업계에 상당히 그 타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화도 할 것이고, 그래서 또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종목들이 고려시멘트, 백강 소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고려시멘트, 백강 소재, 성신양액. 자꾸 요즘 자꾸 이게 단어가 생각이 잘안 납니다. 빨리빨리 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일현대시멘트도 있죠, 참.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멘트, 백강소재, 성신양의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이러한 그 시멘트 관련주들이, 정부에서는 일본 석탄재 수입 통관 절차를 강화해가지고요. 이러한 그좀 대응을 하겠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런 종목들이고요. 오늘 또 미얀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나왔다. 이러한 그 뉴스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미얀마에서 되면 국경에 이제 뭐 검역을 강화할 것이고, 농식품부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축산물 반입금지를 그 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 과태료 문다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해외에 갔다 오시면서 농축산물 같은 거를 이렇게 갖고 들어오시거나 그럴 때 적발이 되게 되면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계속 그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러한 그 조치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미얀마에서까지 이러한 그 ASF가 발생됐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잘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 또 미얀마, 계속해가지고 동남아권에서 이렇게 그 ASF가 자꾸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관련해 가지고요. 고려 시멘트, 백강 소재, 성신양의 또 이러한 그 시멘트 관련 회사들이요. 우리 그 지방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검역을 할때 차가 통과될 때 이렇게 국도변에 보면 바닥에 하얀 가루 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그 백석회예요. 석회질 시멘트 관련 그 회사들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고려 시멘트 또 백강 소재 같은 이러한 그 오늘은 고려 시멘트가 그 대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고려 시멘트, 백강 소재 같은 이러한 그 종목들이 바로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부각되는 이러한 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수출 규제, 석탄제하고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고요. 오늘 우리가 종가 매매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에 보시는 것 같죠? 고려시멘트 2시 정도에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지금 뭐 현재 그냥 보합권에 있습니다. 월요일 날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 마치고요. 4시 20분 정도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 훈장을 달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는 이제 그 투자 주의가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게 투자 경고죠. 이게 훈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지금 그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캄다운 시키려고 거래소에서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공시한 바람에 시위에서 좀 빠져 있는 현상인데요. 꼭 시위에서 빠지고 투자 주의 걸렸다 그래가지고 상승 안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오늘 캠트러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 주의가 걸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종가를 상대 투자 주의 걸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급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시장 흐름이 이렇고요. 우리 그 밴드 보면서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이러한 종목들 보면서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금봉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는군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하루에 한번 장 시작 전에 글을 올려드리고 요 앞부분만 장 중하고 장 마치고 업로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종가 종목 어제는 수요일이에요. 종가 매매 종목이 캠트로스였습니다. 이 캠트로스가 그 불화수소나 또 포토레지스트 관련해 가지고 생산하는 그 국산화 수혜주 관련주입니다. YTN에도 지금 나와 있고요.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심사 그 간소화하는 우대 목록에서 일본이 얼마 전에 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규제 강화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뭐 자동으로 지금 그 국산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그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조금 그 국산화를 시킨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의 그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그 재무 상황 또 매출 상황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래서 이러한 그 회사들이 수혜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그 핵심 소재죠. 이 캠트로스는 삼성전자나 LG전자, SK 현대차 같은 데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캠트로스가 정부 지원을 받고 앞으로 그 국산화 수혜주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2조 원 정도 지금 더 올라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 장 마치고도 이러한 그 2조 원에 대한 이러한 그 소재 부품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꼭 상정시키겠다. 당정청에서 전부 올려가지고 내년에 이런 예산들을 꼭 올리겠다. 이러한 그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캠트로스 마지막 분봉 보면요. 쭉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요. 시외 마지막에도 뭐 그런 뉴스 덕분인지 몰라도 많이는 아니지만요. 지금 장 중에는 뭐 4025원까지, 그러니까 1% 이상까지도 올랐다가 지금 그 상승 상황으로 이렇게 마친 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캠트로스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초가 단타 매매는 36물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36물산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매일같이 우리가 그 대응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전문적으로 우리 제자분들이 이렇게 개파락 나온 날은요, 이렇게 매수합니다. 매수하셔가지고요. 오늘 요 여기 보통 우리 이 SK하이닉스는요, 700원에서 1000원 수익 보고 나오는 겁니다. 뭐 그날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날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화요일날 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좀 이따가 이제 좀 보여드릴 거고요. 고려시멘트를 우리가 그 종가 매매로 또 대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려시멘트는 석탄재 관련, 일본 수출 규제 석탄재 관련과 ASF, 미얀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시멘트 관련주 고려시멘트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러한 그 종목들 대응을 한 거를 잠시 개인 카톡에 보내드린 카톡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36물산 시초가로 대응했고요. 36물산 15분에 2%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자, 36물산 보겠습니다. 36물산 아침에도 대응해가지고요. 요 밑에서 요 꼬리를 잡은 거예요. 요 꼬리 잠깐 시초에서 했고요. 여기서 아침에 조금씩 조금씩 사다가 물린 분들도 있고 밑에서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시는 것 같이 장 끝날 때쯤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러한 자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36물산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종가 매매는 수요일날 캠트로스를 했고요. 이 36물산 관련해 가지고 아침에 캠트로스는 1.39%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자, 캠트로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종가에 매수해 가지고 아침에도 나왔고 오후에도 수익을 충분히 내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죠? 캠트로스 또 3.1%죠? 3.1% 잠깐 보겠습니다. 캠트로스고요. 11시쯤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조금 높은 부분에서 사신 분들도요, 충분히 여기서 스윙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캠트로스, 또 36물산 캠트로스 시초는 36물산 캠트로스 1.39%, 36물산 보세요. 36물산은 1.5%, 캠트로스는 1%까지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고요.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재가 우리가 뉴스테마 호재 관련해가지고 뉴스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본에서 100% 독점했던 시장에 그 삼육물산이 이렇게 그 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회사예요. 그래서 국산화 수혜주죠. 소재, 부품. 소부장이라 그랬어요.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이 국산화 소재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회사입니다. 즉석밥 용기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그 친환경 즉석밥 용기를 갖다가 국산화 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그 즉석밥 용기 같은 경우에도 100% 일본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되면서요, 일본 기업 제품, 완제품뿐만 아니라 일본의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제품까지도 불매운동 나오니까 이 일본 그 부자재 또 이러한 그 일본의 원재료를 쓰는 것까지도 지금 자꾸 국산화로 바꾸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산화 수혜주 애국 테마주까지도 될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삼육물산은 이러한 그 용기 관련해 가지고
그릇 얘기하는 거죠. 즉석밥 용기, 즉석밥 그릇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켐트로스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아니, 삼육물산이요. 지메 삼육물산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나올 수 있었던 회사입니다. 켐트로스 1.9% 익절했고요. 오전에 켐트로스 삼육물산 2% 익절. 고려시멘트는 이제 종가로 대응하라 그랬고요. 2.1% 2시 14분에 이미 한번 하고 나왔고요. 삼육물산을 1.8%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고려시멘트도 2%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했던 삼육물산도 역시 국산화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국산화 수혜주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이 결국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 가지고 다 나온 겁니다. 켐트로스, 삼육물산, 고려시멘트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테마를 분류하고 관련주들 분류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장 중에 여러분들 그 조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뉴스테마 호재를 꼭 여러분들이 상기시켜 가지고요. 그중에 대장주와 또 이등주가 어떤 건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충분히 같이 그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이러한 그 훈련을 매일같이 뉴스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전체 시장을 얘기하면서 분류 관련주를 또 이러한 그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하는 이 분류 테마 분류하는 걸요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시장에서 정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요일날 저녁 늦게 방송해가지고 죄송하고요. 내일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 잘 지내시다가 월요일날 장 마치고 불금봉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